그냥 노래 그냥 어느 정도 너 좀 하네 씨벌러만 누구야? 좀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나 박진영이야 박진영. 나 박진영이야 나 박진영이야. 그 정도 동네에서 뭐 좀 부르는 걸로는 뭐 상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 박진영이에요. 자 바로. 아니 이렇게 인재가 없어. 지금 보는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데 3만 명에서 인재 없어? 들어와 돈 준다니까. 이 새끼 또 어디에도 부르네 씨발놈. 이 노래를 좀 부르지 말자. 못 부르지. 1레벨 다 강퇴시켜야겠다. 20만원 주면서 2천만원짜리를 원하네. 아무 의미 없던 노래 가사가 아프게 귓가에 맴돌아요. 아 이수 1레벨일 수도 있어. 다시 겨울이 시작되듯이 흩어지는 눈 사이로 그대 내 맘에 쌓여만 가. 야 이 개새끼야 분명히 말했지 박치. 이거는 친구 조절이 아니라 그냥 박치야. 어? 스냅백 뜬뜬뜬 때리고 있는데 때릴 때 노래 안 하고 개새끼가 어? 박자를 못 맞춰? 어? 음치보다 제일 문제가 박치야 박치. 박자를 좀 맞춰. 아 이 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내가 중학교 때 이 노래로 나 너를 떠나가 세차게 내리는 비가 되어 나의 염소 바이브레이션 아프게 했던 네가 없는 세상을 난 즐겨 혼자라도 살아갈 수 있어 이제 나 널 몰라 고마웠어 잔인한 네가 행복했어 지난 그 겨울 차라리 더 고맙다게 거친 세상 알게 아니 아니 씨발 아니 그래 고음은 좋았어요. 지금 방금 박수감이었어요. 8%가 뭔지 8%. 어디서 좀 놀았군요. 와 실력이 끝까지는데요. 고음은 완벽했어. 근데 그거 알지? 임재범이 왜 임재범일까? 대중한테 그 연결고리가 없어. 우리한테 서신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그냥 잘한다 이 정도. 좀 뭔가 뭐 텔레파시가 있어야 노래 부르는데 나 대중이랑 가수랑 뭐 말이 뭔 느낌인지 알지? 말로는 표현을 못해 이게. 알았어. 너 개새끼야. 너 태양 내려가기 전에 씨발 하나만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어? 너는 그냥 바로 강퇴해줄게. 개새끼가. 아니 노래 그냥 딱 봐도 씨발 그냥 존나 그냥 병신이야. 너 친구들한테 노래 부르지 마 못 들어봤어? 여기서 왜 부르라 그래? 이 노래다. 뭐야?
지금 말이야 니라. 개새끼들 여기서 와오 하는 새끼는 뭐야? 진짜 이 새끼는 기꾼형의 기파 좀 봐라 이 병신들아. 어? 개새끼는 원고서를 하는데 오 와 이수 왔다 이수 왔다. 아니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네? 자 다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 노래였고요. 자 가자. 아 재밌었잖아 인간적으로. 자 시작해주세요. 9592순위 시작해주세요. 센스 있어. 기다려주기 센스 있었어. 자, 잘 들어볼게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꺼져. 자, 다음. 가로하겠습니다. 아, 강퇴할게요. 9592수. 그냥 959 벌레라고 바꿔. 개새끼야. 넌 그냥 959의 벌레야. 자, 강퇴. 자, 빨리빨리 고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시작해주세요. 자 얘들아 이렇게 음질 안 좋은 새끼는 바로바로 자르자. 이거는 아무리 잘 불어서 듣기가 거북해. 어 맞지? 음질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빠른 진행 좀 하도록 할게요 강태. 1레벨 다. 아 근데 이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어 얘들아. 아 잠시만 이거 진짜 좀 그런데. 그냥 아이들 딱 족밥처럼 보이는 거 강태 할게요. 인전 감전 닭국수. 그 다음에 그래액 뭐 이런 새끼들. 자 그 다음 내가 내당 강태. 아이디만 봐도 족밥의 느낌이 딱 드는 아이디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 김민규기 박자 못 맞춤 이 새끼는 그냥 질투했고요 바로 강태. 그 다음에 염습생. 이 새끼 잘할 것 같아. 자 일단 시작하세요. 남도울님 남도울님 시작하세요. 남도울님 시작하세요. 남도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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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세요. 남도울님 시작 버튼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나 친초 보내지 마세요. 저 연예인입니다. 친초 안 받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서려 해. 다신 그 사람과 네 앞에서 보이지 않게. 이제 너에겐 어떤 바람도 작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나잖아.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나의 숨결 나의 향기 내게 묻어있다면 언제나 힘들던 이룰 수 없던 사랑 너에게도 너무 큰 아픔이었다면 다시 야! 근데 이거였고요.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제발 좀 자 나 안 나오냐? 나 안 나온다고 나 이거 끝낸다. 아마추어 가수 뭐 이런 사람 없나요? 진짜 좀 나오자 고수. 이제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다. 행복을 줄 수 없어서 그런 내 사랑을 했어. 오창색 내 곁에 감히 머무른 내 욕심을 용서치 마. 용서 안 할게 이 개새끼야. 바로 광태 용서 안 할게. 이수 동생 일수 바로 광태 용서 안 할게. 아가야 됐지?
어, 네 가사대로 다 똑같이 했다. 용서 안 했어. 자, 가, 나가, 나가, 가다. 수 아니야? 핸드폰 음질이다. 어? 어, 정말 잘하는데? 아니, 핸드폰이야, 핸드폰. 씨발 이순 줄 알았네. 왜냐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순이 만약에 진짜 이 방송을 보고 있다. 어떻게 들어올까? 집에서 마이크를 들을까? 좀 더 노력하면 아니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들어. 지금 딱 핸드폰으로 질러팅이 이제 어플이 있거든. 들어올 수 있거든. 난 핸드폰으로 들어왔길래 나 이순 줄 알았어.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자 다음. 자 어 어김없이. 왜냐면 가수들 이용기도 내 방송을 보는데 맞잖아요. 이수라고 못 본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자! 쟤 진짜 아무런 새끼가 아니네. 꺼져. 야, 이 비용신아. 너 강태. 쓸데없는 새끼 다 강태. 얘들아, 내가 아까 말했지. 어? 나 진짜 돈을 주고 싶어, 얘들아. 돈을 베풀려고 방송 킨 거야. 근데 너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진짜. 상금 올린다. 상금이 적어서 그래? 철구 이순 노래를 올리면 40만원 더블로 올립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올려줄게. 아 돈이 작아서 그런 거 맞지? 40만원 좀 나오자. 아, 두 배다 두 배. 아아 너는 아아 할 때부터 병신이란 거 알았어. 그대라는 도치 강태. 진정한 여러분 심사위원들은 목소리만 들어봐 노래 실력이 나와. 바로 광태야. 자 다음 엔가이님. 야 고수다. 이거 진짜 고수다. 옅은 바람 냄새 두 눈을 감아본다. 낡은 가슴 여전한 떨림. 이거 보고 있으면 부금 좀 소리 올리세요. 그대가 온다. 부금 소리 올리세요. 어렴풋이 비어오르는 그 옛날의 기억이. 좋아, 여기서 잘 되면 지금까지 좋아. 두 눈에 술이 없이 흘러 지금 딱 40만 원이야. 이 가슴을 울려본다. 내 맘속에 그대가 본다. 그 시절 그때처럼 웃으며 나에게 불어와 소리 없이 그대가 소리 없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이 정도로 절대 못 줘. 엔가이님 아까 두 번 부려졌던 것 같은데 어디서 좀 놀았군요? 일단 1레벨 쌓다가 이 정도로 나를 얘들아 내가 예전에 그 저저번 주에 윤종신 노래 그때 그분 알지? 그 정도로 불러야 돼. 그 정도로 불러야지 내 마음에서 막 첫사랑 생각나면서 운단 말이야. 그 정도 불러야. 잘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야. 얼마나 내 마음을 울리나. 시청자 마음 연결고리. 그러니까 나 연결고리를 왜 말하냐면 가수와 대중의 그 연결고리가 맞아떨어야지
그때 그 인재범의 여러분, 인재범의 여러분 그 보셨죠? 눈물 흘리는 광해들이 눈물 흘리는 거 그런 연결고리가 나와야 돼. 자. 아이 돈 주기 싫어 그냥. 이수천만 이수로 뭐 천만 원입니다 진짜. 이수님 만약에 내가 거짓말 치면 만약에 이수 왔는데 난 이수인데 진짜 누가 봐도 이수인데 천만 원 안 준다 고소하세요. 이수님 오시면 천만 원 드릴게요. 너 잘하긴 한데 한마디 말게. 야 이 존만한 새끼야. 야 내가 말했지. 너보다 아까 더 잘한 새끼가 전했는데 내가 탈락시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나 짜져야 되나? 아 짜져야겠다. 나가기 버튼. 너가 눈물도 개새끼야. 없는 사람 새끼인 거 다 아는데 무슨 눈물 흘린다고 그러냐? 만만해! 알아서 좀 이거보다 못하고 아까 전보다 못하면 아 이것도 안 되는 건가? 아 그냥 나는 나가야겠다. 알아서 좀 나가라 이 관종 새끼들아. 이 새끼 개그처 할 때까지 이걸로 시간 끌다가 아니야. 미션 풍쳐받으려는 속셈이네. 컨텐츠는 좋다네. 이 씨발 이거 컨텐츠 아니야. 잠시만. 컨텐츠 두 개 더 있어.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나 컨텐츠 많아. 좀 좋은 노래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 중독된 사람? 장 군백알 생각해 피움치나 눈물 그냥 나. 아마추어 중수 정도. 아마추어 중수다. 중수다. 아마추어 고수는 아니다. 아마추어 중수. 자 여기서 중요하죠. 너와 나 사랑이 자, 너는 그냥 점수 안 줘. 자! 얘들아, 내가 분명 말했지. 다른 노래 부를 거면 누가 봐도 와와 누군다. 이거는 씨발 실력이 끝내주는데요. 누가 봐도 가수다. 이 정도 아니면 다른 노래 부르지 말했어. 내가 분명히 말했어, 얘들아. 그리고 진출 보내면서 방송 방해하는 새끼들 싸그리다. 야, 저도 뭐 이거 다 적어놔. 다 고소합니다. 업무 방해죄로. 아시겠어요? 자, 다음. 자, 나우 너 고소해줄게. 분명히 말했어. 그래 다 계속 해봐. 어 다음 해주세요.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가 돌아서려 해. 자 빠꾸 돌아가세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잠이나 디비 자세요. 제 1인이 강퇴할게요. 시기벌러마. 자 강퇴. 강퇴하겠습니다. 방해 없이 즐기는 유튜브 궁금하니? 영상을 보면서 강탁기요. 자 다음 찍을 수도 있고. 자 얘들아 좀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야 이마 개쓰기야. 아 좋다. 얼마 잡는 거 콩콩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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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가도
촬영닥 촬영닥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진짜 비 맞추는 것도 존나게 힘들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 언제까지 비 맞춰줘야 돼? 두모가. 어? 진짜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얘들아. 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 실력자들이 없는 것 같네요. 물갈이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린 언제까지 비위 맞춰야 하는데 시부래. 방송 소리 끄세요. 오늘 너무 고수가 아예 안 오고 있습니다. 1레벨 다 자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진짜 줄 수가 없다 이 개새끼야. 어? 미친 새끼가 이 새끼는 지 목소리 안 들어보나 진짜.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소절은 듣게 해주는데 그런 식고수가 못 받을지도 모르는 상금 때문에 잘도 오겠다. 상금 내어 공개해야 이 컨텐츠 산다. 나 저번주에 여러분들 윤종신 노래 바로 드렸습니다. 바로 안주고 일주일 뒤에 바로 드렸습니다. 자 얘들아 양식껏 하자 양식껏. 아. 좋다 살인 좋다. 가보자. 길을 잃었죠 그대는 가네요. 서둘러 이별이 오네요. 많지 않은 바람과 많지 않은 약속에 우린 그렇게. 자 죄송한데 이거 마이크 꺼주세요. 그 형님 시작하세요. 잘한 일이죠 적어도 그대는 모자란 나랑 볼 테니까. 망약한 그대가 조금은 걱정이죠. 나 웃으며 보내줄게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해. 좋은 만남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자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끝내주는데요? 지금 너무 실력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에? 나보다 잘 부른다 생각하면 부르세요. 노래에 영혼도 없고 소울도 없고 그냥 뭐야 이게. 그 노래방에서 뭐 친구들이 뭐 잘한다 해서 지금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다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또 부르네 다른 노래 씨. 이젠 꺼져. 들을 만큼 들었잖아. 안 그래요? 이젠 꺼지세요. 아. 이 기준을 너로 잡으니까 일단 애들이 들어오지. 고개를 떨어
오지마! 오지마 이 개새끼야 오지마! 어 씨발 너 한 번만 더 오면 저 죽여버린다. 오지마. 좋아요! 이 분위기 그대로 만점에 도전하세요. 자 잠시만요. 11레벨 자 지금부터 예약하시면 다 강퇴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약하시면 바로 싸그리 다 강퇴할게요. 예약하지 마세요. 자 일단 11레벨님 예약 바로 하세요. 예약 백석동 이수 내가 예약하지 말해 너 강퇴해 줄게요. 예약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백석동 아 또 바람기역 포썸 포레버 강퇴. 근데 아이디가 좀 고소하네. 예약하지 마세요. 11레벨만 예약하세요. 예약해보세요. 아이 꼬너 꼬꼬는 너 개새끼래. 예약하지 말했지 비웅신아 너 강퇴. 자 예약하지 마세요. 부산 아 이수다. 부산 이수다. 지금 여러분들 질러팅 아이디 보세요. 뭐 충남 이수 뭐 제주도 이수 뭐 씨발 뭐 전라도 이수 본 뭐 이 새끼는 뭐 각지의 이수가 지금 다 모였어요. 에? 심지어 개새끼 뭐 북한 이수 뭐야 존만한 새끼야. 야 얘들아 일단은 다 일단 예약하지 말아 보세요. 일단 11레벨 형님부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약하시면 부산 이수사님 예약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이수 사수 죽는다. 자 11레벨님 예약하셨나요? 11레벨님 허밍님 노래 안 부르실 거예요? 허밍님 예약 안 하실 건가요? 허밍님 뭐 하나요? 예약이 안 돼요. 하나 둘 아 예약 유선아 너 뒤질래? 내 이름 봉준 너는 일단 아이디부터 족같다. 너 어디 갔어? 내 이름 봉준 너 강태 야 예약하지 마라 그랬다. 어 됐다. 자 시작해주세요.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례차례 왜냐면 기다리신 분도 있으니까 또 이해주는 법을 중요시합니다. 예? 자 방송을 꺼주시고 해주세요. 차례차례를 기다려야 됩니다. 너 씨발로 봐. 계속 불러봐. 맘마 아니야? 네 곁에 내가 감히 머무는 왜 그거? 뭐야 너 가사가 이상한데? 얘들아 너네들이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내 표정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 내가 잘 부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 내가 못 부르고 있는 건가? 내 표정 보면 알아. 알겠지? 노래 부르는 사람 내 표정 봐. 딴 거 절대 어. 나 웃기면 10만원 웃겨봐 10만원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야!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왜냐? 지금까지 인수들을 보고서 다 싸그리 병신이었어. 근데 분위기 전환은 됐어. 잘해줬습니다. 좀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노래는 뭐야?
내가 돌아서려 해. 돌아갈 개새끼야! 씨발놈이 들자마자 족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아, 앞으로 시청자 할 때 이거 안 들어야겠다. 솔직히 아마추어 고수도 이수 듣다가 갑자기 들으면 진짜 목소리 그냥 개성창이야. 인정? 어? 앞으로 이거 들면 안 되겠다. 맞지? 이거 듣다가? 자, 어떤 느낌이냐고. 자, 노래해봐. 자, 해봐.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 자, 이 새끼 노래 좀 하는 새끼야, 얘들아. 자, 이수 노래 듣다가. 자, 이거 듣다가. 이거 듣다가. 아, 씨발, 귀썩어, 이 개새끼. 바로 그냥 강퇴. 바로 강퇴. 강철이 수성대. 잠시만요, 강퇴. 어, 이거 들면 안 되겠다, 얘들아. 맞지? 노래가 못해 보여. 자, 강퇴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강태. 자, 이제 11레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못했어요, 얘들아. 내가 잘했는데. 아,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못하니까 강태! 아, 아윤이 코어하고 집에 가서 외질한테 오질락에 두드려 맞고 바가지 끌키고 와서 지금 시청자들한테 노래 시켜놓고 외질한테 당한 거 화풀이 하려고 하는 컨텐츠 내돈 줄 생각은 있어. 나를 알고 있나요? 뭐야? 거리에서는 슬픈 피해로 뭐야 내 사랑을 찾아다니다 길을 잃어서 울고 있죠 달을 가른 구름이 와 뭐야? 그 사람을 불러보다가 보고 싶어서 다시 걸죠 사랑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난 거짓말 못해요 하늘도 알고 저기요. 그 BJ신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할게요. 탈락. 개새끼야. 어? 뭐 시청자들이 와 우리 BJ는 너무 잘해요. 어디서 좀 놀았군요? 저사실이야 우리 BJ는 이씨 말아줘. 갑질아야. 못했어요. 예? 이 정도로 제 귀를 시음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그냥 딱 아마추어 고수 정도? 아마추어 초고수도 아니야. 아마추어 고수 정도. 어? 추측해 가서 1차 때 이 노래 부르잖아. 바로 이승환한테 빰떡이 맞습니다. 예? 제 귀가 정확해요. 이 정도 실력으로 추측해 나가잖아? 1차 탈락이야. 거의 장문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잘하셨는데 솔직히 이수 노래를 평가하기에는 좀 그런 약간 음색이고 고음 올리기였어. 맞잖아 얘들아. 자, 자꾸 뭐 이거 몇 시까지 할 건데. 진주하면서 자꾸 방송 방해하는 새끼들 이 새끼 싸그리 다 고소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 하지 마라 그랬어. 질러틴 쪽에다가 내가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철구 이 새끼 처음부터 돈 줄 생각 없었다. 월요일 날 해피니치 없어서 즉흥적으로 한 거고 처음부터 돈 줄 생각은 없었다. 그럼 아마추어에서 뽑아야지 이 방송 질러틴의 프로가 오길 바라냐. 자, 시작하세요. 내가 이 정도 부르면 드린다 그랬어. 이 정도. 이 정도 못 부르냐 얘들아? 동규야 나 하만다 하면 나 진짜 고소한다. 나 분명 말했어. 웃자고 이렇게 하지마. 자 해사원 이수. 해사원 이수님 기대가 됩니다. 해사원 이수님 시작하세요. 해사원 이수님 안 하시면 자르겠습니다. 자 삭제. 박이부님 시작해주세요. 박이부님 시작해주세요. 박이부님 시작해주세요. 좀 이제 좀 나오자 이제 나올 때 됐다. 야 뭐야 방금 녹음 아니었어?
잠깐만서 눈빛이 슬퍼. 으아! 우와! 개새끼 기 찢어지겠네 미친 새끼. 아프게 귀가에만 보라요. 세상에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에? 세상에는 정말 도라이들이 많구나. 정말 반길 조심해야겠다. 에? 교육적인 방송입니다. 에? 알겠어요? 아무 말 없이 이별을 준비했나요? 이거 딱 버즈 목소리인데? 그대 마음 지금쯤 얼마나 아플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 정도로 안 돼요. 좀 잘하긴 하는데 다른 노래 뭐 버즈 할 때 오세요. 약간 버즈 하면 잘할 것 같아. 모창. 예? 버즈 할 때 잘할 것 같습니다. 입술에만. 다음 11레벨입니다. 아니야. 아 진짜. 야 존나 잘해. 와 뭐야? 와 뭐야? 좋았어요! 진주 말아주세요. 자 저번에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일단 끄시고요. 인동규 시발새끼 진답합니다. 인동규 시발새끼 사명을 아시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바로 선비가게에요. 자 빵체리 BJ 빵체리 좋았습니다. 자 진추 받아주세요. 진추 이 10번 새끼 신상 소재 파악하시는 분이 흡입합니다. 제가 학급인데 심판대에 올려보자. 자 진추 받아주세요. 빵체 빵체 마치 그만해! 그만해! 자 만약에 좀 더 하다가 혜진이 시켜보자. 예. 자 좀 더 하다가 고수가 안 나온다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또 한 단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100만원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다른 노래 2절까지 저는 시청자들의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어디에도 추천합니다. 어디에도 해가지고 민심이 80%가 넘는다. 100만원 드립니다. 인정? 40일 받을 거냐 100만원을 받을 거냐는 당신 몫. 일단 진주 받았으니까 일단은 당신 합격이에요. 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보고 뭐 짠돌이다 돈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일단 40만원 합부입니다. 예? 아 합부 아닙니다. 여기서 고수가 나타난다. 1대1 맞아야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았습니다. 일단 임원규 상금 노래 잘한 상금보다 더 겁니다. 이 새끼 신상 소재 주소 핸드폰 번호 아시는 분 50만원 드립니다. 이 새끼 임동현 동규 이 새끼 신축원은 새끼 이 새끼 신상 소재 아시는 분 Y102로 쪽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새끼 신상 소재 주소 50만원 드립니다. 예? 개새끼 야 이 새끼 지가 지주소 파는 거 아니야? 50만원 받으려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너 한 번만 더 보내라 미친 새끼야. 너 죽는다 형한테
그만 방해해라. 자, 다음 우리 이제 레벨 11. 레벨 11 형님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내 이름 봉준 그만해라. 어, 이거 기대됩니다. 오, 음악 들어요. 아무 말 없이 이별을 얘기했나요? 그대 마음 지금쯤 얼마나 아플지 눈물이 흘러요. 힘들었나요? 나와 함께 했던 날이 내 모든 걸 버려요. 미련한 마음에 그대를 알지 못한 나예요. 언제나 내게 미소만을 보이던 그대 비가 되어 내리던 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바보 같은 나 원망도 했지만 떠나는 그대여 사랑했던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주기를 지워지기 위한 이별은 아닐 테니 같은 하늘 아래 더 이상 함께 할 순 없어도 행복하기를 다만 잊지 마라. 아! 점 너무 좋았어. 진짜 점 좋았는데 아 뭐라 그럴까 그 좀 더 노력하면 아까 말한 연결고리 연결고리가 없어요. 연결고리 혜린이나 시켜보자 좋으나 하고 싶어 하던데 이 새끼 문망구다. 궁금해하지 말아요. 또 내게 묻지 말아요. 제발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이름 누구에게도 말 못해요. 얼굴이 너무 꼬아서 이름이 너무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좀 잘 부르긴 잘 불러요. 이걸 인정합니다. 잘 불렀어요. 맞지? 이 정도면 진짜 잘 부른 거야. 근데 음질이 너무 안 좋아. 이런 음질이 이 수밖에 못해. 하루 이렇듯이 굳게 잠긴 말들 그냥 좀 아무 일 없듯이 좀 살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는 이제 더 이상 못해. 왜냐하면 지금 진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예약하지 마세요. 내일은 봉준님 한 번만 더 하시면 봉키벌레라 그럽니다. 이 씨발 봉키벌레 새끼야. 병신 새끼가 적당해라. 자, 그 잠시만요. 이제부터 씨발. 자, 잠시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진출한 사람 한 명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 이제 딱 시청자들이 들어보자라는 사람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자 들어보자는 사람만 들어볼게요. 진출 거부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진출 거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옵션이 없어요. 친구 관리 없잖아. 없어.
마이 정보 없어.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실력자님들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바로 방제는 철구 이수 특집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력자분들 내 방송 보고 있다. 나 진짜 보여주고 싶다. 이제부터 우측에 있다고? 잠시만, 어디? 아, 이게 체크 누르면 돼? 오케이, 됐다. 씨발놈들. 1대1 초대 됐다. 됐다. 아, 진짜 좀 살 것 같다. 자,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수 특집.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몰라가지고 제가 좀 약간 커밍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50명만 만들. 자, 고수분들은 바로 들어오세요. 고수분들 아시겠죠? 자, 3, 2, 바로 들어오세요. 예약하지 마. 와, 뭐야, 씨발, 벌써 50명 잤어. 아, 뭐야, 왜 춤 계속 벌려. 와, 진짜, 이게 됐어, 이게 됐어, 정말. 18레벨 뭐야? 멈추다. 너는 바로 그냥 바로 영철은 그냥 바로 나가라. 너한테 관심 못 주겠다. 나 목소리만 들어봐도 좆밥이야. 영철아 잘 가고. 자, 18레벨. 자, 지금부터 예약하지 마세요. 자, 예약하지 마세요. 예약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있어요. 잘할 것 같은데. 자, 존노잼이고요. 자, 자, 이런 이제 존나 웃기지 못할 거면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 자, 대불이 안 왔다님. 자, 18레벨님 바로 예약해 주세요. 쓸데없는 새끼한테 시켜야겠다. 이제 내가 돌아서려 해. 다신 그 사람과 네 앞에서 보이지 않게. 이젠 내가 돌아서려 해. 씨바 뭐 조폭이가. 자, 다음. 자, 야, 빨리 해주세요. 이거는 들어볼 필요도 없어. 시간만 가는 거거든요. 진짜 딱 들어보면 시청자랑 나랑 알잖아. 딱 와 하는 느낌이 있어. 이거다 이거.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아, 이 새끼 또 무방구 마이크 새끼. 자, 좀 쓸데없는 새끼한테 할게요. 설정했는데도 이래. 참 많이 사랑했다 는 말이. 이 새끼는 담배를 뭐 하루에 씨발 내가 피냐 이 개새끼야. 아, 너 그만해라 씨발. 자, 다음 받으러 갈게요. 폐활량이 존나 딸리네요. 다음. 아니, 나온 노래를 왜? 포섬 너 블랙 해줄게. 그냥 아, 강태 해줄게. 아니, 이수 특집이야, 이수 특집! 야! 이수 특집이라고! 분명 나는 꿈을 꾼 거다. 뭐야?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 휴대폰을 화나.
확인해 봤더니 다시 봐도 이별이더라. 헛웃음만 흘러나왔고 두 다리는 풀려버렸고 문득 스친 네 얼굴 생각나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건데 엎질러진 물에 나 젖은 채로 꼼짝 못하고. 뭐야 이 새끼. 그 수많은 이별 뒤에도 넌 분명히 사랑이었다. 뭐야 뭐야 정말 내 옆에 있었잖아 늘 여기 있었잖아 네가 날 떠나가면 그냥 가. 와 뭐야?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 뭐야! 진주 말아줘 씨발! 야 진주 말아봐! 자지 시작하지 마! 시작하지 마! 어디서 좀 놀았군요? 유선아님! 끝내주는 거야? 아, 지야 내가 부르라 유선아님! 유선아님! 그만해 이 봉기 새끼야 씨발놈아!